그럼 첫 번째 장부터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introduction 부분이 있고 다음에 starting out. introduction 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에 간간히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starting out 들어가겠습니다. Ready, set, go 이 부분부터서 이어서 쭉 칸칸칸칸이 해서 밑에 투플까지 제 2장 수업입니다. 여기다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교재가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영어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영어 공부는 충분히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도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만은 혹시 안 돼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구글 트랜스레이트 그 페이지들을 통째로 번역해 주잖아요. 그 번역되어 있는 페이지를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교재를 보면서 여기 있는 예제들 하나하나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 그 입력한 결과값을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는 진행을 하는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죠. 그래서 글자 크기를 조금 줄일까요? 이 정도 하더라도 잘 보이시죠? 하고 이렇게 배치해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잘 보이시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starting out 첫 번째 보면 이제 간단한 계산하는 거예요. 2-15 하면 이렇게 17 나오고 한번 여기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계산 4,949 곱하기 100,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웹 기반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PC에다 설치, PC나 맥이나 리눅스에 설치하는 것보다 그냥 웹에 들어와서 작업하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코딩할 때는 다 웹 기반으로 모든 걸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괄호를 쓰게 되면 순서가 정해지게 되죠. 그죠? 이렇게 순서. 서로 값이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밑에 이제 불린 간단한 불린 값 있죠. 요. and and true와 false and and 하면은 false. true와 true 사이에 and and 하면은 true. 이거는 or이죠. or not. 그죠? 그리고 이런 것다. 보시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건 제가 뭐 별도로 설명드릴 만한 내용은 없죠. 그리고 이것도 글자를 조금 더 키울까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 펼치면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지금은 당장 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업로드도 할 수 있고 한데 지금은 쓰지 않고 나중에 쓸 겁니다. 다 닫아놓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설명들이 쭉 있는데 여기 어떤 의미인지는 차차 알게 될 겁니다. 차차 제가 말씀드릴게요. 차차. 자, 같다는 이거고 아니다는 이거예요. 다르다. 그렇죠? 5와 4는 다르다 하면 true 맞죠. 이 문장, 이 문장이 참이냐 거짓이냐. 참. hello와 hello는 같다. true. 그죠? 그죠? 그리고 error 메시지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error 메시지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천천히. 그리고 succ대 있죠. 이거 successive의 약자입니다. 8담은 뭐냐. 9. 그죠? 그리고 9와 10 사이 9와 10 중에서 min 작은 거는 뭐냐. 구조. 맥스는 큰 거는 뭐냐? 찾아내는 거예요. 101입니다. 이렇게 펑션 있고 다음에 파라미터가 이렇게 두 개로 전달해서 두 개 연속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파라미터 하나만 받는 펑션도 있고 두 개를 다 받는 수도 있고 이건 우리가 기초적인 걸 다 아는 내용이니까 별 딱히 뭐 할 건 없죠. 이건 이런 내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더블미라고 해서 펑션을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펑션 정의하는 방 더블미라고 펑션 이름 지정하고 파라미터 지정해주고 그 펑션의 바디 지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더블미라고 지정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더블 자동 완성이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미 4 이렇게 하면은 글자 잘못 적혔네요. 하면은 8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펑션 지정하고 동작하는 방법입니다. 자, 더블 미 8.3도 있고 등등도 있네요. 더블 아스 해서 이제 파라미터 두 개예요. x, y.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x는 x의 스퀘어 곱하기 2죠. 곱하기 2고 스퀘어가 아니라 y도 곱하기 2. 이렇게 x와 이렇게 매칭이 되고 y와 여기 매칭이 됩니다. 이걸 패턴 매칭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 더블 x, y 했을 때 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double us xy가 double me x 더하기 double me y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 지정한 펑션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해볼까요? 우리가 이미 WM을 여기다가 선언을 하고 정의를 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한 번 더 지정해주고 다음에 WS 이제 숫자가 두 개 들어야 되겠죠. 하나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러면 에러가 뜨죠. 당연히. 그죠? 두 개가 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20 결과가 딱 나오죠. Double small number 해서 if 문장입니다. if 문장 쓰는 경우도 보세요. if 문장 이렇게 씁니다. if x가 100보다 크면은 그때는 x 아니면은 x 곱하기 2 이라 하는데 그죠? x를 받았어. 이런 식으로 if 문장을 주고 펑션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워버릴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double small number 해서 어떤 값을 줘볼까요? 여기다가 55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100보다 큽니까? 안 크죠? 작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55 곱하기 2에서 110이 딱 리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펑션을 정의합니다. 이것도 이미 우리가 뭐 다 공부, 노드나 이런 걸 공부를 하고 왔잖아요. 했으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전혀 없죠. 그죠? 이건 지금 이제 가볍게 몸을 좀 풀어보는 거예요. Double small number 해서 만약에 x가 100보다 크면 이걸 좀 전에 있던 걸 그냥 그대로 다시 풀어 쓴 겁니다. 더하기 1 해라 하는 거. 그렇죠? 자, 이번에는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죠. 리스트는 이렇게 브라켓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lost numbers 해서 let이 쓰이는 거 있는데 이 let이 쓰이는 건 스코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스코프는 관련되는 주제가 또 나오니까 그 스코프에서 다시 한번 let의 용도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ES6에서 말하는 let하고는 다릅니다. 그래간 달라요. 자, lost name numbers 이렇게 let 했습니다. 다음에 연결 하는 거는 플러스 플러스예요. 플러스 플러스 하면 두 개가 연결돼서 두 개의 리스트가 통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hello와 빈칸과 world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hello world. wo와 ot를 합치면은 ut가 되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은 이 스트링이잖아요. 스트링은 캐릭터의 리스트입니다. 그렇죠? 스트링이 있고 캐릭터의 리스트. 헬로우는 뭐예요? 캐릭터 HELLO 다섯 개로 구성되어 있는 리스트가 헬로우라고 하는 스트링입니다. 그죠? 그 A고 그리고 이거 뭐라고 그러나요? 이 클론이죠. 클론이 있으면은 합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A small cat 합치면은 a small cat이 되죠. 합치는 겁니다. 5와 뒤에 있는 걸 합치면 어떻게 되죠? 5가 맨 앞에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일 앞에 끼워 넣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